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기쁨과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새해에는 참으로 행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새해가 올 때마다 우리는 올해는 진정으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보다 더 행복하며 기쁨과 만족이 넘치게 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다짐은 그리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새해를 맞아 행복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의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부귀와 영화가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서 부귀영화를 누린다고 해도 그곳에 의가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생활을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에덴을 창설하시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실과를 가득하게 하셨으며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탐심이 들어오자 그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의가 사라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벌거벗은 수치와 공포와 절망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행복이란 외적인 환경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의로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의로움이 없는 곳에는 결단코 행복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돈도 지위도 명예도 의로움이 따를 때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타락 이후 우리 인간은 의를 상실하고 죄 중에 태어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한 불의한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비극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로움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사람만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로움을 선물로 얻으며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황금을 태산처럼 쌓아놓았다고 하여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호령할 수 있는 지위와 명예와 권세를 가졌다고 하여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보다 오히려 그 마음 속에 평강이 임해서 평안한 낮과 밤을 지내는 자가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평강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한 상태가 되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웃을 아무리 떨쳐버리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것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부모와 처자와 이웃을 떠나 어떻게 살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마음의 평강을 얻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본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고 영원한 평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 때 드리던 짐승의 피가 하나님과의 일시적인 교제를 만들어 주었으나 영원한 평강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영원한 하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웃과의 화목을 위한 제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러므로 용서받은 우리 또한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과 자식과 이웃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화목은 우리가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할 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삶을 살때 세상에 줄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며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여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기쁨은 풀이 시들고 꽃이 지는 것처럼 쉬 사라집니다. 그 뒤에는 슬픔과 허무가 뒤따를 뿐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에서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쓰러지지 않은 영원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기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성령 충만으로 흘러 넘치는 기쁨이며 영생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서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절대적인 기쁨을 체험하였기에 습하고 추운 로마 감옥 안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만이 영원한 것이며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 기쁨의 선물로부터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은 보화는 깊은 곳에 묻혀 있듯이 행복도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나와 우리의 전 존재와 환경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돈을 쌓고 권세를 획득하려는 외부적인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체험하는 이와 같은 평강과 희락을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체험해야만 합니다. 새해는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생활 속에 넘쳐나도록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의로서 채워주시고 평강으로서 채워주시고 희락으로서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참으로 행복한 한 해를 여러분께서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새해 우리 모든 청취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